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산다. 너 말이 정말 멋있는 말이다. 네, 이렇게 생각. 그 무슨 말일까요? 전 옛날에 어릴 때부터 정신 차린다는 게 그게 대단한 모양이네. 그 정신 차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혼자서 어릴 때부터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어릴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호랑이 입에 물려가.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이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겠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호랑이가 이제 나를 물고, 이제 그 맹수들이 뭘 잡으면 물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로 가서 먹어요. 근데 그거를 물고 가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이렇게도 끌고 가고, 뭐 이렇게도 끌고 가고,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까지 갔을 때는 상당히 뭐예요? 그동안 사냥하느라고도 힘들었고, 물어다가 이동시키는 것도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힘들어서 사냥감을 놔놓고 어떻게 할까요? 한숨 자요. 그럴 때 토끼면 되겠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성숙하면서 그거는 아닐 거고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뭔가 굉장한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정신인 모양이다. 그래서 정신이라는 말이 뭘까? 해서 제가 정신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깊이 연구를 해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제가 써드렸지만,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주로 우리가 정신 그러면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 그렇죠? 그래서 까무러친 사람을 뭐가 없어졌다 그래요? 정신 없어졌다. 그래서 깨어나면 정신 들었다 그래요. 그게 의식이 얘기예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왜? 의식이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도 어떤 사람을 보고도 우리는 저거 정신 나간 놈이라 그래. 그러면 의식은 아니잖아. 우리가 정신 나간 저 자식 저 정신 없어. 정신 나갔어. 그러면 걔네들 정신 있어요, 없어요? 의식. 의식 있지.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야, 이 정신이란 말이 이게 뭘까, 진짜. 나는 그걸 의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구나. 그럼 뭘까, 정신이란? 또 우리말에 저 자식
정신이 나갔더니 이제는 뭐예요? 정신이 돌아왔네? 어, 이것도 이상해.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혼란스러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는 우리는 의식이 있어도 정신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이 돌아왔다는 말은 이제는 바른 정신이, 바른 마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것은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옳은 의식,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정신 든 사람이라고 그래. 그리고 의식이 있어도 마음 상태가 뭐예요? 이게 혼란스럽고 나쁜 마음이면 그 정신 나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마음, 좋은 뜻을 품고 살 때 우리는 정신이 들었다 그래. 그러면 좋은 뜻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자, 이때까지 여러분이 뉴스타트에서 배운 대로 하면 좋은 뜻은 뭐예요? 그 좋은 뜻이 정신이야. 그럼 좋은 뜻은 생기야. 그렇죠? 근데 그러면 생기는 우리가 좋은 뜻이 들어오면 그 생기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 그 좋은 뜻은 뭐 속에 있어요? 진선미. 그걸 세 가지를 다 합하면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조건적 사랑은 아니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 속에는 그 진선미라는 뜻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즉 무조건적 사랑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 들었어. 아, 결국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게 정신 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 든 거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렇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이고 그런 상태를 거듭났다고 그래요. 이 정신이라면 놀라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하면 나는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이라는 말의 골자는 그 실제로 깊은 뜻은 정신이라는 단어의 깊은 뜻은 결국 성경을 열어보니까 그건 뭐예요? 성령이야. 아, 그러면 한번 보자. 그게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정신 할 때 신은 무슨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신이 맞아. 그렇죠.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성신. 성부, 성자, 성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좀 시대가 지나서 신을 영어로 이제 바꾼 건데. 그래서 신이란 단어는 뭐란 단어와 같은 단어다? 영과 같다. 여러분, 이 한자를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이게 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요거는 비우자예요. 비를 내린다. 요거는 뭐예요? 세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공짜예요. 일한다는 말이에요. 공원, 그러잖아요. 공사.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서. 그래서, 찬송가도 이런 말을 씁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 새 생명 주옵소서. 성경에는 성령을 내리신다는 말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에만 하나님이 세 분으로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 분이란 걸 알았을까? 그리고 자,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신다. 무엇을 조정해서 일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비처럼 내려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뭐를 줍니까? 성령은 영적, 쉽게 표현하면 영적 에너지로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서 변화시켜서, 그 물리적 에너지는 뭐예요? 우리 몸을 흐르는 뭐예요? 전기 에너지, 생체 전자파를 조정하면 유전자가 조절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인간을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기똥찬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자라는 글자는요, 요즘 무슨 얘기가 나돌고 있냐고 하면, 요즘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보면, 요즘 그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도 다 뭐예요? 자기 걸로 이렇게 흡수하려고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기록 다 수집해가지고, 그 이제 결국 중국의 생각은 뭐예요? 한국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흡수하자.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증거가 있다. 한국은 본래 우리하고 같았다. 이런 거를 만들려고 작업을 하는 것을 동북공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쪽에 있는 모든 그,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의 동북쪽에 있잖아요. 동쪽에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걸 하다가 역사학자들이 열받은 거예요. 이 중국을 가만 보니까 뭐예요? 한국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역자들 열받아가지고 옛날에 안 하던 연구를. 중국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쫙 연구하니까. 여러분, 터키 가보셨어, 터키. 터키 가서,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서 왔다 그러면 터키 사람들 100이면 100명 전부 한국 사람이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우리의 형제들 이래요. 그래서 6.25 때 터키가 뭘 보냈어요? 형제 나라가 공산화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낸 나라야. 그 터키 군들이 제일 강력하게 싸웠어요.
그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지. 그러면 여러분, 요즘 터키가 국호를 터키에서 바꿨어요. 뭐라 바꾼지 아세요? 트르키예요. 트르키. 트르키. 터키가 아니고 트르키. 이 터키란 이름 별로 좋은 이름 아니에요. 터키는 영어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터키는 뭐냐면 영어로 터키가 뭐냐면 칠면조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 이거야. 지금 터키 대통령이 이제 완전 국뽕이죠. 그래서 옛날 본래식으로 바꾼다. 튀르키예 이렇게. 튀르키예가 뭔지 아십니까? 돌고래예요. 돌고래. 돌골은 어떻게 돼 있어? 돌골민족. 돌골민족은 하나 좀 켜보면요.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동해요. 네. 그 성경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또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를 세웠어? 바벨탑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다 흩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이 탄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돌골 그 터키를 지나서 그 다음에 돌골족이 어디까지 왔어요? 발해 뭐 이런 데가 다 왔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중국 그 평화 함경북도에서 조금 만주 쪽으로 올라가면 그게 그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을 어떻게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역사학자들이 그걸 쫙 파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이 유대인 닮아서 그런 게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근데 한자가 어디에 있는 말이요? 이 성경에 있는 말이야. 아, 여러분. 아, 이것도 정신 얘기하다가 이제 한자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중국 글자로 이 뭐예요? 네, 금지, 금자예요. 금지, 금자를 저렇게 표현할 수, 저렇게 쓸 수 있다면, 그거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자, 이건 뭐예요? 나무야. 두 나무 사이에서 뭐예요? 시, 이거는 신이 계시를 했다. 신이 보여줬다. 자, 이 세상에 처음 금지사항이 발표됐어. 금지를 지시했어. 언제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뭐예요? 지식의 나무 둘 사이에서 생명나무만 따먹었으면 좋겠다. 이 지식의 나무, 소위 선악과 나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선악과 나무라고 부르는 것 별로 안 좋습니다. 지식의 나무래. 그러니까 생명이냐, 지식이냐. 그래서 이 지식의 나무는 선택하지 말아라. 라는 첫 번째 금지가 두 나무를 놓고 한,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저 글자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여러분, 이런 글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 중국 글자도 다, 풀어 헤쳐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딱 보면 성경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 그 돌골족들은 결국, 이제 중국 사람들은 뭐, 무슨 족이라고 부르냐면, 동이족이라고 부릅니다. 동이족. 원래 중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한족이고, 동이족. 동이족이라면 무슨 말이에요? 동쪽의 오랑캐들이란 말이에요. 동쪽의 잡것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그걸 또 뭐래요? 변방.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족들의 자존심은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데, 역사적으로 최근에 파고 들어가 보니까, 한자를 누가 만들었냐면, 동이족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한족들이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자기 글들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보면, 성경적 바탕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이제, 세계 지금 패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미국과 중국, 이래 대해서 이제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묵사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옛날 땅을 다 찾게 된다. 고구려. 그럼 고구려 어디에요? 만주야. 그래서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전쟁도 서구와 중국 간의 역사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이거 뭐죠? 양이야 양. 이 뭐예요? 선. 자 선은 양이 풀을 먹는 모습이 선하다. 여러분 뉴질랜드를 가보면 뉴질랜드 국민들보다 양 숫자가 더 많아요. 인구보다. 그래서 차를 타고 뉴질랜드 시골 뭐 뉴질랜드 시골뿐만 아니라 가면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푸른 초장에 양들이 풀을 뜯는 모습을 쫙 보면서 여행할 만합니다. 왜? 마음이요. 진짜로 알파파가 된 것 같아요. 양들은 풀을 먹는데도 어떻게 먹어? 조용하게, 순하게. 그렇게 평화로운 모습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 그래, 이게 바로, 양이 풀을 먹는다라는 뜻이요. 그것이 뭐예요? 선이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양이에요. 그리고, 아름답다 할 때도 뭐예요? 이 대, 자는, 한자에서 대 자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이 한 얘기하면, 대자, 대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자비고, 우리가 말하는 자비는
별 볼 일 없는 자비고, 부처님의 자비는 대자대비다. 대자대비는 뭐예요? 조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대할 때, 그 인도 말로는 마하. 저 불교가 일본, 인도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인들은 반야심경을 제일, 그렇죠, 귀중하게 생각하죠. 반야. 그래서 반야심경, 그럴 때 반야가 뭔지 아세요? 반야는 지혜의 빛.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내가 곧 세상의 빛이로다. 예, 네. 네. 그렇죠. 그런 빛이에요. 진리의 빛. 그 반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반야심경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줄인 겁니다. 반야. 진짜 반야심경은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하는 뭐냐? 대입니다. 대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빛. 그래서 바라밀다는, 바라밀다는 무슨 말이냐면, 강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강 건너편을 뭐라 그래요? 차 아니라 그러고, 내가 있는 이쪽 강변을 비안, 그러죠. 거꾸로 됐나? 네? 맞아요, 제 얘기가. 하여튼, 저 헷갈렸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강변에서 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네. 피안에서 차 안에서, 차 안으로. 차 안에서 피안인지, 제가 미국 살이를 오래 해가지고. 자, 그 강을 건단 말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인 사고방식. 이게, 어떻게, 얽매여 있다가 해방이 돼서 성령으로 자유하고 다시 어느 쪽으로 간다? 하나님 쪽으로 간다.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즉, 대자 대비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라밀다는 강을 건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듭난다. 그 거듭나는 것이 조건적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석가 선생님, 공자 선생님, 노자 선생님, 그 글들을 읽어보면요, 깊이 깨달은 분들이야. 네. 제 생각에는 정신 차리신 분들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기독교, 불교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석가 선생님이 그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어떻게? 왜 인간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를 알아야 되겠다 내가. 그래야만 내가 이거를 알아야만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뭐예요?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낼 수 있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것이 내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궁정을 떠났잖아요. 왕위를 버리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런 사람들은 뭐를 확실히 차린 사람들이에요.
내가 맨날 호의호식하고 이러다가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줄긋기 했잖아.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뭐 공자, 그 다음에 뭐, 석가, 이래놓고 이쪽에는 뭐예요? 뭐, 인의지신. 인의지신은 뭐예요? 누구요? 공자님이고. 대자대비는 뭐예요? 석가님이고. 그 다음에 또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그건 누구요? 그건 소크라테스예요. 전 옛날에, 아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소크라테스 뭐 별거 없네, 뭐. 나는 이상구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누구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내가 왜 내 자신을 몰라? 근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왜 그 말을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뭐예요? 모른다. 우린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를 실감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대. 그렇죠? 그걸 진짜 믿지 않고 살고 있대. 그래서 성경을 다 공부하면, 이야,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그럴 때 나의 가치가 어떻게 해? 뜬가는 거죠. 네? 와, 그렇구나. 아, 여러분. 그런 나를 모르고, 이 이상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고, 내가 피아노를 못 친다는 것 때문에. 그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살맛 없어. 그 나의 문제점, 나의 부족한 점이 탁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죽고 싶어.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 이거 정신 없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가 없냐면 양팔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옛날 그 탈리도마이드라는 그 나쁜 그 수면제가 유행을 해가지고 임산부들이 그거 먹으면 팔이 없어. 그래서 뭘로 살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 명 있어요. 유명한 사람. 아주, 예, 발가락으로 뭐요? 화장하고, 머리하고 다 해. 예, 그리고 발가락으로 뭐요? 기타도 치고, 그리고 행복해. 두 팔이 없으면 죽어야지. 죽어야지.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는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왜 두 팔이 없으면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 아, 뭐 팔도 없는데, 그럼 뭐 살아서 뭐 해? 이런 나라는 인간을 아주 가치 없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우리는 전수받아가지고, 이 성령,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는 그게 옳은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 성령이 와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뭐, 정신을
차려야 돼. 여러분. 그게 성령이 임해야 돼. 그래서 거듭났다.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어떤 조건에 있는 나라도 나를 뭐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 못 치어서 죽고 싶은 것은 이 이상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웃기는 마음이 다 이 악령이 준 마음인데 거기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그 마음으로부터 해방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이제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와서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이런 의미에서 참 좋아요. 뭐냐면 보니까 암 환자들인데 어떤 분은 뭐예요? 6개월 선고받고 오셨어. 병원에서 포기했어.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암도 없이 멀쩡한데 죽고 싶어.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뭐예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그랬는데 살라고 여기 왔어. 나는 멀쩡해. 그런데 죽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면 그거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을 정신 차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을 생각하면 내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야. 왜? 피아노 못 치니까. 세상에 팔이 없어도 발로 깡통도 따고, 야 맥주 뺑뚜껑도 따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사는 것이 정신 차린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그 지금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학교가 시험 쳤는데 성적이 뭐야? 잘 안 나왔다. 죽고 싶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뭐 애들 교육을 한참 잘못 시킨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 성적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 저는 이제 취직해서 진급 시험이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진급이 되게 돼 있는데 못 되면 안 걸려. 속상해 죽겠는 거야. 죽고 싶은 거야.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자존심이라 그래요. 나는 완벽해야 돼. 완벽 안 한 나는 미워. 그러니까 죽고 싶어. 이런 마음은 정신 없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상구도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그 우리 부자 경기고등학교 나온 그 피아노도 치고 공부도 잘하고 말이야. 집도 부자고 그 집에 놀러 한번 갔다가 죽을 뻔했다 말이에요. 살맛이 딱 떨어졌어. 내 같은 놈은 그 친구하고 비교하면 뭐예요? 촌놈이야. 촌놈. 완전 부산 촌놈이야. 부산하고 서울하고 도시를 비교해봐도 이게 상대가 안 돼. 그리고 부산에서는 살맛이 탁
아주 폼 잡고, 온 부산 시민이, 세브란스 붙은 놈, 훌륭한 놈, 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부산 시내 거리로 활보하다가, 서울 와서는 죽고 싶더라고. 그 뭐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문제도 알고 보면 아주, 경미한, 아주 경미한 문제고, 또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되면, 자,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이거 봤잖아요. 지금 이 여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신없어요. 왜? 본래 이 여자는 뚱뚱한 여자도 아니었다니까? 그러니까 살이 조금 쪘다, 체중이 조금 늘었다 하면 죽고 싶은 거야! 그런 사람. 그렇게 되면 이게 끝나지 않고 지나가지 않고 계속 나와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돼요. 아, 좀 맛있는 거 좀 먹자.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운동 부지런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좀 먹고 운동 탁 하고 하면 뭐가 생겨? 근육이 붙습니다, 근육. 근데 지금요, 이 체중 문제로 지금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뭘 모르냐고 하면, 살 찐다는 말은 근육 찐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 찐다는 말이야? 지방, 비계가 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안 먹어. 안 먹으면 뭐 빠져? 근육 빠져요. 그럼 근육 빠지면 지방을 태우는 것이 뭔데? 근육인데. 지방, 근육을 자꾸 빼버리면 운동도 안 하고. 안 먹으니까 운동하고 싶은 생각 안 나죠. 그러면 근육 빠져요. 그럼 근육 빠지면 지방을 못 태워. 못 먹어. 먹기만 하면 살찌니까. 왜 지방을 못 태워, 근육이 자꾸 이제 없어지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이런 강의를 딱 듣고, 아,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저 나한테 일어나는, 잠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탁 오면 그냥 나는 뭐요? 정신적으로 꼬꾸라져 버리는구나. 이거 과감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는 과감히 일어서서 어떻게? 새로운 뭐를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탁 이렇게. 그러면 물러갑니다. 그래야 지나가지. 맨날 이렇게 거울 보고, 어머, 나 또 뚱뚱해, 또 살쪘어. 또 살쪘어. 이렇게 하면 이게 안 가요. 지나가지 않아. 즉,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지나가요? 성령이 함께 하면. 예. 네. 하나님이, 아, 이거 지나갈 수 있어. 지나가게 돼 있어. 어떤 문제든지 다 유전자에 약간의 변질이 와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유전자는 뭐예요? 변할 수 있고 복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과감한 선택만 탁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거 정신 얘기하다가, 그래서 하여튼 이 한자도요, 다 알고 보면, 여러분, 성경의 의인이 된다.
하는 말 있죠? 의도, 이게 양입니다. 선, 아름다움, 이런 건 다 양만이, 즉,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만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 양만이, 양을 봐야 아름다움을 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양을 봐야 선을 안다. 양을 봐야, 양이 있어야 의의를 안다. 자, 그래서 의의가 뭐냐? 이게 의의입니다. 의의는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뭐예요? 죽는다는 뜻입니다. 양이 칼에 찔려서 죽는다. 우리를 대신. 우리는 그 양의 죽음을 뭐예요? 아, 이래서 어린 양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이다. 성경이에요, 성경. 한자는. 그래서 사실 이 한자가 참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한 글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글자는 이제 대만에만 있어. 중국에는 없어요. 중국에서는 다 어떻게 해버렸어? 다 그냥 단순화시켜가지고 그냥 이제는 글자를 봐도 성경을 나타낼 수가 없는 중국 글자가 돼. 대만은 아직도 정식으로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대만 한번 가보세요. 대만 가보면, 거기에 고궁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장개석이가 중국에서 모택동이한테 쫓겨나서 갈 때, 뭐를 가지고 왔어요? 보물. 거기 가서 그거를 진열해 놨습니다. 보면요, 중국을 따라갈 민족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작품들 보면요, 와, 저는 보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열하는 거를 이렇게 일정 기간 지나면 또 바꾸고 하는데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저는 붓글씨가 뭐가 잘 쓴 글씨인지 그거 별로 취미도 없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인데 그 지난 붓글씨 쫙 쓴 거 보면 완전히 문외한도 와, 멋있다. 이런 거잖아요. 음악 교육 하나도 안 받아도. 이런 노래들은 뭐예요? 그래요. 교육이 필요 없어. 그런데 이제 정신은 뭐냐? 정자는 바로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저보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예수를 꼭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 놓고 또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이제 150년 남짓밖에 안 되는데, 그럼 150년 전에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한 사람도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 질문 많이 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렇다고 대답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조상님들이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1000년 전이라고, 어떻게, 무슨 글자가 있는 걸 보면? 예. 네. 자, 이 신은 영이고, 그렇죠? 정은, 이게 무슨 글자냐면, 자, 성령을 어떻게 씁니까?
거룩한 양이다. 이 거룩한 이 성자와 정자는 제가 볼 때는 같은 글자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이 정신이라는 글을 딱 써놓고 보면, 정한 뭐다? 신이다. 그러면 정자가 저게 무슨 뜻이냐? 보면, 정한 신인데, 이 정자는 뭐냐? 정자를 탁 찾아보니까요, 와. 어떤 신이다? 정성이라고 할 때 정자를 적을 써요. 그 이 정자는 뭐냐? 아, 여러분. 군대도 최고의 부대를 무슨 부대로면 그래요? 정예 부대. 최정예. 그때 정자 이걸 써요. 그런데 이 정자가 뜻이 뭐냐? 정성을 드린다는 뜻이고, 그리고 뭐예요? 거칠지 않다. 자, 미를 그렇죠? 보면 차고로 빠에 빠면 어떻게? 밀가루가 어떻게? 훅 불면 확 날릴 정도로 그렇게 가루가 어떻게 된다? 부드럽게 된다. 네. 자, 정성서 신은 신인데 정신은 정성스럽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그렇게 가루 그런 가루를 만들려면 이 빻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을 들여야지 그렇게 좀 부드러워진. 그러니까 정성스러운 신이며 부드러운 신이며 전혀 뭐 하지 아니하고 거칠지가 않다. 그리고 매우 곱다 부드럽다. 그리고 깨끗하다는 뜻이고. 정성스럽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뛰어나다, 우수하다,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초명. 좋은 뜻은 다 가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신들이 있다, 신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신은 이런 신이다. 박수.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신은 제일 좋은 신이면 정신이 아닌 신들은 어떤 신들이다? 나쁜 신들이다. 그런 신들을 우리 조상님들은 무슨 신들이라고 불렀게? 잡신들이라고 불렀어요. 잡것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좀 나쁘면 다 뭐예요? 잡것들, 잡놈들. 그렇죠. 잡놈들은 다, 잡것들은 다 무슨 신 들린 놈들이에요? 잡신 들린 놈들. 정신 든 사람은 정신을 받아들여서. 자, 그러면, 그렇게 부드럽고 정성스러운 신은, 여러분, 우리를 뭐 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정성을 드리고 부드럽게 대하고 할까요? 사랑.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뭐요? 정성을 다하는 거요.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제일 좋은 신은 그런 신이다 이 말이야. 그 제일 좋은 신이 누구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꾸 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야 이놈 혼나고 싶어 이렇게 거친 하나님, 부드럽지 않는 하나님. 내가 하라 그러면 해야지. 정성은 없어. 맨날 우리를 뭐요? 우리에게 갑질하는 무서운 신. 늘 다 믿고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뭐예요? 아니야. 진짜 신은 그런 신이 아닐 거예요. 부드러운 신이고, 정성스러운 신이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최고야. 가장 총명하고. 우리 조상님들 위해 박수. 네. 그 말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한국, 우리 조상님들에게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신들을 분별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예, 네, 가르쳤지. 잡신들을 따르지 마라.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똑같은 말이야.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하고 성령하고는 상관이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들이 성령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을 모르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어, 기독교가 들어온 지 150년밖에 안 된다면 그 이전에는 그거 못 봤죠, 뭐. 그 성령 있는 소리요, 없는 소리요? 성령이라는 건 모르는 소리야. 성령은 어떤 민족이고, 모든 사람. 지금 하나님은 김정은이에게도 뭐요? 너, 마음 바꿀 수 없어. 너, 이렇게 내 국민들이 이렇게 굶어 죽고, 너 좀 정신 차릴 수 없어. 그럼 김정은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싫어! 까불면 다 죽여버릴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그거를 뭐예요?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성경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왜? 성령이 와서, 정은아, 네가 아무리 사람 많이 죽이고 이렇게 악하게 살았어도, 이 온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나는, 나만은 너를 뭐예요? 사랑한단다. 내 말 좀 들어. 그렇게 부드럽게, 정성스럽게 정은이를 달래려고 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없는 교회가 어떤가?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이를 빨리 벌하셔서, 그게 조건적 하나님이에요. 정치적 하나님.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목사님들 있죠, 그렇죠? 그 목사님 뭐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좀 깡패 같은 그런 인상을 주나. 그런데 그런 분이 무슨 기독교 목사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좌파 우파가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하나님은 사랑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성령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없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매사에 다 뭐라 그래요? 매사에 정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매사에.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도 어떻게 먹어야 돼? 절제하면서 먹어야 돼. 과식하지 않도록. 그래서 절제하려면 뭐요? 꼭꼭 씹어서 천천히, 아, 맛있다.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예. 네.
이제 잡신 중에 무슨 신이 있냐면 걸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걸신이 들면 어떻게 먹어요? 씹어요, 안 씹어요? 안 씹어. 그래서 걸신 들려서 먹을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신 없이 어떻게 먹는다? 처먹는다. 정확하죠. 그래서 그리고 꼭꼭 씹어서 잘 먹어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으래요? 정신 차리고. 크, 박수. 가장 성경적인 국민이에요. 저는 정말 기똥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정신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을 뭐요? 빼앗겼다라는 말도 합니다. 정신을 빼앗는 존재는 누구요? 악령이지. 악령이 성령을 뺏어가요. 어떻게? 아주 착한 신랑이야. 가정적이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도 사랑하고. 그렇게 착한 신랑이 한 번은 회식차, 갔다가, 술집에서 꽃뱀한테 걸린 거야. 남자들은 여자한테 당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여자가 어떻게만 해주면 당해요? 뿅 가요? 어머머, 그러면 뿅 가요, 남자들. 어머머. 어머머 한마디면 충분. 어머머, 선생님. 선생님 같으신 분은 제가 처음 봐요. 정신을 빼앗긴. 그래서 월급 받아 다 갖다 주고. 그게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야. 한 인간을 정신을 빼앗았어. 성령을 빼앗았어. 네. 멸망시키는 사단의 계획. 그래서 이 참, 정신을 뺀다라는 말도 그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졌다, 올바른 정신이다. 그 다음에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에이. 오늘 하루는 막, 먹자, 아직. 한번 해보자. 마약 한번 해보자. 정신줄을 꼭 붙잡는다. 정신이 흔들린다. 정신 없이 산다. 정신 없는 삶. 아, 정신 없는 식생활 습관 아무나 막 먹는다. 예. 네.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여러분, 성경은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라. 그게 정신 차리고, 먹을 때도, 뭐요? 마실 때도, 정신 차리고, 꼭꼭 잘 씹어 먹고, 그 먹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응? 그래야 절제를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마다, 보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서 이제는 정신이라고 부르기가 좀 미안해요. 그래서 정신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는 알고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박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이거를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뭐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해 가는 거 봐가면서 그래 너는 얼마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상수원코 그래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자식들한테 상속을 많이 주고 편안하게 죽겠다 나는 잘 살았다 이 내 인생은 뭐예요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면 자식들은 내 죽고 나면 뭐 해요 아니 아버지가 형한테는 저렇게 주고 그러냐 그러면 이제 변호사 찾아가죠. 엉망진창이 되죠. 그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 때문에 다 원수가 돼. 그래서 유전자들 서로서로 끄고 그래가지고 온갖 병에 걸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누구를 선택해야 돼? 정신님을 선택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잡신은 내 자존심을 탁 건드려가지고 내가, 아, 나는 살아서 뭐 해? 전혀 사랑이 아니야. 사랑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잡신들이 우리 보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잘났어. 너는 잘났어. 자존심이야.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악령이 자존심을 탁 건드리면 순식간에 뭐예요? 죽고 싶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경우가 탁 온다.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탁 건드렸다. 뭔가 내 몸에 이상이 조금 생겼다. 금방 지나갈 수 있어. 그걸 가지고 죽고 싶다. 이러면 그건 누구 목소리요? 악령의 목소리. 정신없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확실한 선택을 하세요. 그런 순간이 딱 올 때 내가 정신을 딱 차리고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그러면 악령이 계속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왜? 자꾸 해봐야 자꾸 괴롭혀봐야 이 환자가 자꾸 누구한테 더 가까이 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안 건드리면 그때는 놔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응?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